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2 명경기 해외 원탑 테란 클램과 한국 상금 랭킹 1위 이병렬이 만났습니다. 팀 리그 선봉 대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매치에서 클램 선수가 특유의 피지컬을 활용한 저그전에서는 잘 안 나오는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. 어떻게 되었을까요? 몇 명이죠? 크랭TV 투기술 뭐야, 진짜 스팀 방패야? 토스전에 쓰는 거? 아니 클램 잠깐만, 이거 퍼즐 거는 거 아니야 갑자기? 아 토스전인 줄 알았음. 제가 레더 방송할 때 자주 그러거든요. 한 번씩 토스전인 줄 알고 했다가 저거이고 막 그래요. 갑자기 막 점막 펴져있고. 아니 진짜 레알로다가. 아니 이거 토스전 빌드예요. 아까 김동원이 썼었던 빌드라니까? 김동원이 서브만에서 박한솔한테 썼었던 거. 상대가 이병렬이다 보니까 클램도 일단 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. 팀리그이기 때문에 대진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? 맵도 정해져 있고. 오, 야, 이거는 너무 재밌는데요? 쭉 한번 올라가겠다라는 건지. 군수공장을 올렸습니다. 첫 타이밍 때 게임을 끝내는 빌드는 아니고요. 갔다가 막히면 우려선까지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일꾼은 안 끌고 가겠죠? 그렇죠? 해병만 가야죠. 이병렬 선수가 지금이라도 저글링을 딱 앞마당에 보내야지 보거든요. 해병 하나만 살짝 이제 봤어요. 해병 숫자 저글링 더 뽑아주고 여왕 찍고 있습니다. 우려선이 없는 대신 해병이 많고요. 우려선이 없는 대신 전투 방패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 타이밍에 딱 16해병 2우려선 정도 해병 뭐 플러스 마이너스. 근데 해병이 진짜 많아요. 그리고 방패가 돼 있어요. 우려선 없는데 우려선 온, 야 우려선까지 온다고? 방패가 돼 있는데? 이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. 어? 자극제 먹고? 허리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되긴 하거든요. 허리 아 도망은 못 가요 이제. 그냥 소모전으로 써줬습니다. 저글링 많이 잡긴 했지만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. 11시 쪽으로 빠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였을 텐데 일단 정리는 다 당했습니다. 그렇죠. 자원은 서로 거의 비슷한 느낌. 해병 많이 찍어놨고요. 일꾼도 많이 찍어놨고 사령부에다 우려선까지 찍힙니다. 역시 젊음이 좋은 것이요. 저런 허리 돌리기를 다 하면서 일꾼 생산, 해병 생산을 꾸준히 해줬다는 거죠. 테크도 다 올리고 있고. 다시 한번 나와요. 이제는 우려선이 바로 그 부스터 쓰고 날아올 수 있거든요. 점막 제거 및 네 번째 베이스 견제하려고 합니다. 우르선 안 나왔는데 또 자극제 먹고 바로 들어갔어. 굉장히 과감한데요? 전투하면서 살짝 갔다 오는 거예요. 여러분들 개인하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. 잘하는 선수들 보면. 진짜 살짝 갔다 와요. 따닥 갔다 옵니다. 오늘 따닥이 많이 나오네. 백상현 방뇨가 많이 나오는데 진짜 따닥 갔다 와요. 딱 싸우다가 살짝 바라바라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진짜 빨리 됩니다. 이거 우와, 해방선 두 개를 찍네. 해방선 두 개 찍는 거는 압박을 더 심하게 넣어주겠다라는 거죠. 이거 클램 반응! 뒤늦지 않게 했어요, 이 정도면. 저글링 돌리기. 그냥 갑니다. 안 따라가요. 일꾼 빠지겠다, 이 마인드? 이거 일꾼 안 빼나요? 일단 요거는 뭐 나오는 걸로 막는다는 생각이고, 자리를 상기하면서 자리 잡습니다. 해방선도 이제 슬슬 올 거거든요. 원심고리 고리시면 되는 상황. 업그레이드는 적은 일일이 안 됐고요. 테라는 공일업이 되어 있습니다.
일꾼 7개 잡았고요. 3개 맹독충 점사하는 전차. 아 컨트롤 너무 좋은데 클램. 어 해방선 왔고 잠깐만 전차. 어? 우와. 어. 맹독충 하나가 터져가지고 클램 고개 갸우뚱했거든요. 맹독충 점사 안 돼가지고. 하지만 전차 더 왔고요. 와. 지금 우려선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자극제 먹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해병들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. 맹독충 허리 돌려주면서 점사하고요. 야 이병렬 지금 위기예요. 위기입니다. 일꾼도 지금 저그가 많지도 않아요. 테라는 이제 일꾼 불리고 있고요. 멀티 날아갔어요. 스팀 방패 몰아치기 좋아 보이는데? 약간 그런 거야. 여러분들 막 인터넷이나 TV로 그런 거지. 비트코인으로 막 몇억 번 사람들 따라서 지금 업비트 깔고 하는 거지. 한번 해보세요. 아 저는 뭐 말리지 않겠습니다. 일단 이병렬이 게임이 끝나진 않았어요. 본진 장악을 당하진 않았지만 지금 클램이 너무나 발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황. 일꾼도 더 많고요. 또 나옵니다. 원래 저태전 이렇게 테란이 계속 몰아붙일 수 있는 게임이었나요? 이쪽 반응 클램이 좀 느린 건 아쉬웠지만 11시 쪽 자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. 전차 자리 잡고요. 맹독충 숫자가 굉장히 적어 보이거든요. 막아낼 수 있을까요? 지금 대군주도 막혀있는 상황. 아 부하장 또 터지면은 게임도 터지는 겁니다. 절대 못 이겨요. 어 전차가 이렇게 오긴 왔거든요. 전차가 너무 엉뚱한 위치에 있긴 한데. 야 상기하면 싸우고요 클램. 이병렬 맹독충이 해변까지 가야 되는데 당도하지 못했고 그래도 전차는 다 끊어줍니다. 하지만 인구 차이 많이 나고요. 이병렬도 참 잘 버티고는 있어요 이 와중에. 근데 아직도 정말 많이 불리합니다. 자극제 먹어주면서 점막 제거 계속해주고 있고요. 새 점막 두 개. 아, 하나는 살아남았습니다. 오 해병 하나로 시야 밝혀주는 플레이까지. 자, 테라는 2협 찍으면서 네 번째 사령부가 지어졌고요. 뮤탈리스크로 이병렬 소수가 시간 및 시간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피를 많이 줘야 돼요. 해병 잘 바꾸요. 이병렬 이병렬은 지금 자원도 빡빡해서 공 2업도 못 찍어준 것 같고요. 9시 쪽 해병들 어 뮤탈 잘 빠져나갑니다. 그러면서 해병 잘라먹어주기. 하지만 실패. 이병렬도 움직임 참 좋아요. 이 경기를 지금 일꾼 불리면서 인구수 맞춰주고 업그레이드 따라가는 거는 이병렬이 저력을 알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. 뮤탈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. 본진으로 파고들어서 기술실 점사 토로 같은 거 못 찍게 하고 있고요. 하지만 그 와중에 클렘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극제 먹으면서 달려듭니다. 포탑 안 터 지나 요. 아 많이 버티면서 테란 올라왔거든요. 맹독충 굴리기 클렘 3개. 와 상계 진짜. 뮤탈이 그나마 일꾼을 많이 잡아주긴 했거든요. 만약에 저 해병들이 맹독충에 다 폭사당하면은 이병렬 일발 역전 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근데 본인의 부하전도 이미 날아갔고요. 이걸 다 먹어야 돼요 이 해병들을. 맹독충 저글링 뮤탈 동시에 갑니다. 점막 이고요. 오 뮤탈 가고 해병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거는 뮤탈이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렇죠? 오오? 오오? 뮤탈 점사 해병이 물탈 점사 하지만 우리선 점사. 아니 이 게임 또 뭐죠? 아니 이거 뭐죠? 이병렬!
잠깐만요. 테란도 3, 4번 안 찍혔습니다. 땅거미지를 정리하고요. 뮤탈 움직임 너무 좋은데요.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었어서 맹독충이 공2업 혹은 뮤탈이 공2업 됐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업그레이드는 테란이 앞섭니다. 아, 땅거미지대 클램. 지금 천공발톱 업그레이드가 안 됐을 거거든요. 됐나요? 야, 안 됐어요. 안 됐어요. 안 됐어. 안 되면은 확실히 약하죠. 뒤늦게 하고 있고요, 지금. 난리 났습니다. 지금 감시군주 오고 있을 테고요. 이 경기를 여기까지 비벼내는 이병렬. 와, 슬슬 여름 시즌이기 때문에 또 야구 오늘 봤더니 야구 그 뒤에 그 새로운 또 비빔면 광고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. 뮤탈리스크 많이 뽑아줍니다. 빈집. 오, 이거 그냥 싸웁니까? 서글링 하고 들고요. 하지만 해병이 자리를 잘 잡았어요. 뮤탈 점사. 아, 여기서 클램이 이득을 많이 거둡니다. 저걸리 많이 죽었고 뮤탈도 많이 잡혔어요. 이 빈집 터리가 약간 승부처였어요. 만약에 저게 통했으면 이병렬이 역전이 가능했었을 겁니다. 하지만 저게 통하지 않으면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었는데 리스크만 짊어졌어요. 하이 리턴이 되지 않았습니다. 클램 인구수 많이 앞서 나오고요. 삼성은 또 찍어놨고 지지 받으러 갑니다. 지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. 클램 해병 소수만 먼저 앞세우고요. 땅거미질에 이제 총공발도 업그레이드 됐거든요. 빨리 자리 잡을 수 있고요. 상계 좋습니다. 소르도 있고. 아, 절대적인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. 상계 미리 하기. 아우, 이병렬도 참 좋은 경기를 보여줬지만 클램 너무 잘해줬습니다. GG. 이번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및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